이채빈 동문장 그래서 뭐라고? 빨리 좀 하면 안 될까? 뒤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 채빈아 늘 하는 얘기지만. 네. 어? 그렇게 꼭 늘어진 뭐 솜 물 뭐야 물 잔뜩 먹은 솜처럼 공부해야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Isn't he 여기에 he를 왜 his로 고칩니까? 어, 그 의입니까 여기서? 어, he하고 his하고 him하고 구분 안 합니까?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그랬더니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자 여기서 뭐 했냐? 이거 뭘 줄여놓은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 앞에서 이즈니 박지성에 대해서 right이라고 대답한 거니까 원래대로 하면 그래 그는 집중 앞에 뭐라고 물은 거에 대한 대답이었어 이즈니 박지성이라고 물었는데 right he's my hero 하잖아 네 어? 네. 그래서 맞아 라는 말을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right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Yes, he is Bok-ji-sung. 이거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었어요? 나의 영웅 나의 영웅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또 아. 잘한다 몇 번 해야 될까?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주거나 우리 아빠다, 우리 형이다, 우리 오빠다 이럴 거라 그랬고요 나의 영웅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 What is he? He's my hero. Is he? He is. 묻는 말 is he. 대답하는 말 he is. My hero.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고? What is he? 끝까지 좀 하면 안 될까? 뭐? What is he? What is 뭐? What is it? What is he? He is my hero. He is니까 is he라고요. 계속해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Really, why do you like him? 전에 수업할 때 정말이란 말을 풀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정말 그는 정말 너의 그는 정말로 너의 용인이 왜 좋아하니라 했죠. 그래서 really 뭐를 생략시킨 말이다. 그는 정말로 너의 영웅이니? He really your hero. 아. 이걸 줄여놓은 거라 그랬죠. 예. 오케이. really는 뭘 줄여놓은 거라고? Is he really your hero? 계속해서 He isn't a big wate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자 이건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두 개로 했었죠? 네 그래서 big water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얘들 뜻을 물어보고 무슨 씬지 물어봤어 너한테 빅의 뜻은 뭐고? 어떤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서 그는 어떤 니라고 물어보면 된다 했죠? 네 그는 어떤 니라고 묻는 말이 뭐였다? Who? How?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그걸 묻는 말 만들면 된다 그랬죠 He isn't big water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기동사 그러면 그는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How is it?
그래서 그는 어떻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물어봤다. 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 is to be world tall. 그 다음에 a great soccer play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였어요? 뭐라고? What is he? 그래서 그는 뭐니? What is he? 했더니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래서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만들어 봤었죠. 오케이, 그래서 못생겨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이거 묻고 답할 때 영어로는 이게 궁금하다 그랬고 얘 뜻 물어보고 무슨 씨인지 그랬어. 얘 뜻이 뭐고 무슨 씨야? 못생긴 어떤지. 그래서 그의 말은 어때 보이니? 라고 물어보면 된다 했죠? 네. 그거 어떻게 만든다 했더라? 히스피드 안만 길어봤죠? 그의 발들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 얘기 들으면 맨날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네 마음속으로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His feet이 남잔지 여잔지 하나인지 여럿인지 응?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네 눈에는 여기에 뭐 am이나 is나 are나 아니면 뭐 예 과거형 was나 were가 보이는 모양인데 선생님 눈에는 안 보여요. 아니요. look의 뜻이 뭐지? 그럼 또 물어봐야 돼. look의 뜻이 뭐예요? 보다. 보다란 뜻도 있고 여기서는 look 뒤에 어떤 시 왔으니까 단어할 때 look 뒤에 어떤 시 오면 look의 뜻은 보다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보인다. 어? 그래 보다든 어쨌든 보다든 보인다든 어쨌든 무슨 시야? 그러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뭡니까? 하다시 내가 그렇게만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하다시 그 다음 뭐? 하다시 도즈요 도즈야? 아 그렇죠 그는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녀가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랬고 그것이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랬어 he, she, it 앞만 길어봤자 나의 아빠가 간다 My father goes 나의 여자 형제가 간다 My sister goes 그 자동차가 간다 The car goes The car 왜 The car go가 아니고 왜 The car goes야 The car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does 뒤에 하다시 볼 때 does 얘 앞만 길어봤자 they인데 이게 does겠냐? does면 이렇게 생각했지 애초에 이게 앞만 길어봤자 they라며 he, she, it일 때 does지 뭔 소리를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 너 지난 수업 했던 거 내가 동영상 보여줄까? 어? 그래서 그의 말들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여? 그의 발들은 어때 보여? 이게 뭐 안 만들어봤자 뭐 남자입니까 이게? 여자 한 명입니까? 아니요. 어? 아니면 하나라서 it입니까? 데이라매 그럼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여기 애초에 애써서 안 붙어 있겠지. 네. 그래서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his feet look ugly. Like he has a lot of circles.
and his kid too. 이 문장에서 뭘 틀렸었나요? 네 시험에서 기억이 안 납니까? 뭐 고쳤잖아 네가 이거. Socrates 했어요. 또 S 왜 써야 되는 거야? 상처가 여러 개니까. 그래서 무슨 형태 써야 된다는 거야? 복수 형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네. 오케이. 여기서 뭐 했냐? 많은 걸 했는데요. 자, 이런 거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많은 흉터란 대답이 듣고 싶었어. 네. 많은 흉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만들어 봤었죠? 네. 그래서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does he have? 계속 하세요. What does he have? "그는 발에 뭘 갖고 있는지 묻는 거죠?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번에는 많은 흉터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의 발에" 라는 말이 궁금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 흉터가 많니라고 묻는 거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럼 어디에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니? 어디에로 시작했어. 그 다음에 누가 다를 누가니 바꾼 거 쓰면 되잖아. 그래서 where 그 다음 뭐예요?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다음에 계속해서 Why he 묻는다 Why does he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그는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데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여기 그는 가지고 있니? 나오네요. 그래서 왜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는 가지고 있다를 그는 가지고 있니 바꾼 거 하면 되겠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였으니까 안에 뭐 들어있고 그걸 묻고 싶어서 이렇게 바꾸네요. 그래서 Why does he have a pick? 그랬더니 Because he practiced very hard. Practice 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Practices라고 발음 좀 합시다. 네. Very hard all the time. 여기서는 뭐 했냐? 얘가 없어진다 했어요. 그럼 얘가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런 거 보고 접속사라 그러고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온다? 그래서 지가 가지고 있는 대수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because가 때문이니까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로 바꿨는데 근데 because가 없어지면 다시 다짜가 되돌아오겠네. 네. 그러면 연습하자 보고 나는 물어야 될 거니까 하니 할 거고요. 그는 연습하니 매우 열심히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만들어 봤었습니다.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가 연습한다. He practices. He practices. 이게 누가 다고요? 누가 다 만든 방법이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그러면 그가 연습한다가 he practices면 그가 연습하니로 바꾸면 does he practice? 그래서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합니까?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계속해서 And it made his speed ugly. OK,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못생기게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없지. 무슨 시예요? 어떤.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것이 그 에바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니? 라는 말이었죠? 그것이 그 에바를 어떻게 만들었니? 하고 싶으면 그거 잘 안 돼. 되나 이번에? 자, 예복과 누가 다 여기고 이 뜻이 뭐야? 누가 다라고 선생님 계속 하는 이유 그것이 만들었다지, 그치? 네. 그치? 그러면 그것이 만들었다가 주어랑 동사래. 그럼 주어랑 동사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는 뭐예요? 다시.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 그것이 그 에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How did he speak? 그럼 뭐? How did 그다음 뭐? He speak. 오케이. 야 여기서 여기 did가 숨어 있던 게 어디로 갔겠어? 여기로 갔겠네. 그렇지. 그럼 그 뒤에 di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여기 did가 여기 갔다니까? 어 여기 디드가 있어. 디드 뒤에 지금 뭐가 보여? 그가 가지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가 가지고 있니? 그러면 그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만들었다. It made. 그것이 만들었다. 빨리 좀 대답하자. 그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만들었니? 그것이 만들었니만 하라 그랬어. 그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만들었니? 그것이 만들었다. 그것이 만들었니? 그것이 만들었니? Did they make?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말을 어떻게 만들었니? How did they make his speak? 너는 딴 사람의 3배씩 시간 걸리고 있어. 어? 근데 전보단 낫다. 전보다는 시간이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말을 어떻게 만들었니? How did they his speed.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했냐? 그것이 뭐 대신 왔다 그랬어요?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신 왔다고 그랬더라? 다 떼버리고 겉 만들어주는 게 뭐였더라?
접속사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뜻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다짜 떼버리고 건 만들어준 댓도 있어. 근데 그게 뭐였어요? 기억도 안 나십니까? 그래서 이시 뭐 대신 왔다고요? Get here. Practice very hard all the time.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만들었다 그의 발을 못생기게. 이런 것들 다 설명했던 거죠. 네. 네, 수고했고요. 다음은 뭐죠? 31이죠. 1번 문장이요. 31번 단어군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